네, 조금 전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더 나와서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명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광주 789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남구 행암동 거주자 1명과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자 1명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광산구 우산동에 거주하는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어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광주에서는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아직 2천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은 어제 지난달 10일 이후로 3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오늘 6시 기준으로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주와 전남에서는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 격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임시 격리해왔는데 오늘 21일부터는 검체를 채취한 뒤 자가 격리하고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소방학교 생활과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55개의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